곳에서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본의 장학금을 보내 우리나라 청년들을 유학 보낸다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친일파를 양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일본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대한 단 한마디 들어가 있었습니까? 일본에게 굽신거리다 못해 기시다 가랑이 사이에 바짝 엎드려 기억하는 꼴이 정말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일본 대통령입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친일파 양성하는 윤석열을 타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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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구형위교 윤석열을 타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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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혁명하는 파트너가 되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3.1절 104주년을 앞두고 윤석열이 했던 말입니다. 일본은 그에 맞춰서 작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서 반격 능력을 보유해서 군국주의 실현을 위한 침략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것을 윤석열이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가치를 공유한 윤석열 완전 정신나간 놈 아닙니까? 기시다가 이 윤석열에게 준 그 숙제를 잘 푸니 상을 하나 주었습니다. 바로 3월 16일 17일 한일 정상회담을 상으로 준 것입니다. 윤석열이 그 정상회담에서 기시다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나라 팔아먹는 짓 하지 않을까요? 들려오는 말로는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다시 정상화시킨다고 합니다. 북한이 쏘는 미사일 정보를 우리나라에서 캐치해서 바로 일본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그 일본이 우리나라 정보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 지소미아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일본에게 팔아넘겨질 위기입니다. 저는 올해 안중근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가시는 청년 대학생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나라가 팔아먹길 기회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주 독립을 외쳤던 안중근, 유관순 같은 열사들이 지금 같은 시국에 어떤 얘기를 했을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우리 호국 선열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친일 매국노 윤석열은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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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놈 윤석열은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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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